대서양 연안에 자리하고 있는 쿠디에로는 바이킹족에 의해 발견됐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스페인 북부 옛 시대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해안가를 따라 주황색 지붕들로 이루어진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요. 쿠디에로만의 매력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집들이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쿠디에르라는 작은 어촌마을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집들이 되게 알록달록하고요. 굉장히 아기자기해서 어촌마을 같지가 않고 마치 유럽의 휴양지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최근 들어 조용한 어촌마을이었던 쿠디에로의 예쁜 마을 풍경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지금은 스페인 북부의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바다 냄새를 맡으니 출출해졌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부터 채워야겠습니다. 여기가 대구 요리로 되게 유명한 집이래요. 한국에서는 대구를 많이 먹어봤는데 스페인 대구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메뉴판을 보여주셔서 대구 요리를 추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부초? 네. 부초스를 권해주셨습니다. 부초스가 어떤 대구 요리일지 궁금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알던 대구 요리가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 대구탕만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물이 거의 없고요. 되게 빨간 국물이에요. 부초스는 스페인식 대구 내장탕이라고 하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이게 식감이 되게 쫄깃쫄깃한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 생선 살을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생선 살이 아니라 내장이랑 약간 미 이런 쪽 부위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맛보지 못한 독특한 맛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부초스를 다 먹어갈 때쯤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옆 테이블에서 술을 이상한 모습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벌서는 것처럼 한쪽 팔을 높이 쳐들고 술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저렇게 먼 거리에서 술을 따르는데도 정확히 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묘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따라 마시는 걸까요? 술을 되게 신기하게 따르는데요. 아, 올라, 세뇨. 올라, 올라. 술을 왜 이렇게 따라요? 네. Hay que escanciarla para que suelte el gas. El gas que tiene. Porque tiene mucho más sabor, si no. 이 술은 사과를 넣어 발효시킨 시드라라는 술인데요. 술이 컵 입구에 부딪히면 탄산이 발생하는데 마실 때 청량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아, 취하겠는데요? 아시. Dejar, dejar aquí algo y después beber. No. Ahora no es más, ¿eh? Es diferente. Now this is different. No guess. 아, 정말 맛이 다르고 No guess. No guess. 아, 이거 왜 이렇게 다른지 알겠어. What's the name of it? Escantia. 저도 이 마을 분들처럼 시드라를 따라보고 싶었는데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는 저를 마을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야 술이 잔에 담기네요. 근데 마을 분들은 술에 취하셔도 시드라를 잘 따를 수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다 흘렸어요. 흘린 게 더 많아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술 따르느라 친해진 마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다 이 마을 토박이시더라고요. 쿠디에로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여쭤봤는데요. What is your job?
Ah, I'm a student now. And you? I fisherman. Ah, you're a fisherman? Yeah, yeah. To what? For what? Octopus. I fisherman. Octopus. Pulpo? Pulpo. Pulpo. Ah. ¿Alguna vez has pescado pulpos en Corea? Ah, never. No. And you eat pulpo? Ah, yes. 먹어보기는 했죠. Pero mañana, tomorrow, you and me are fishing to the octopus. 아, 풀포 낚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나요? I wanna try it. 서로 영어가 서툴러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스페인어를 좀 배워올 걸 그랬습니다. 아, 문어잡이를 같이 가자는 이야기 같은데요? Can I go with you? Tomorrow? Tomorrow, yes. Really? Really. 아, 지금 문어잡이를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너무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지금 풀포도 먹고 싶었는데. Thank you so much and see you tomorrow. You tomorrow. Okay. 문어잡이에 저를 데려가 준다는 어부 디에고 씨는 알고 보니 저와 또래였는데요. 언어는 서툴러도 서로 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디에로에서 문어잡이를 할 수 있다니 벌써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